We could be going out every night under the lights and trying out brand new drinks with brand new faces. But I'm tired of staying up late. I can't overstate the beauty of settling down with the one you love.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누입니다. 오늘은 이제 또 개강이 다가왔잖아요. 개강맞이 봄 패션 하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품목들이 되게 20대 딱 대학생을 위한 그런 제품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영상 끝까지 보시고 예쁜 아이템 쏙쏙 골라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바로 뭐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렇게 트위드 자켓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리엘에서 산 트위드 자켓이고요. 이게 정가가 21만 원이었는데 저는 할인을 받아서 18만 원대에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찾아보니까 할인을 더 하고 있네요. 이 제품은 이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입고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해주셨던 제품인데 저 같은 스트레이트 체형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 트위드 라인이 스트레이트 체형에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약간 두툼하기도 하고 보통은 라운드넥에 좀 위에 탑까지 채워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상체가 살짝 발달한 스트레이트 체형분들은 트위드를 잘못 입으면 되게 부해 보이고 뚱뚱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고른 이유는 딱 요 라인에 있습니다. 일단 이 어깨선도 어벙하지 않고 정핏으로 딱 예쁘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라인이고 특히 이 넥라인이 살짝 파여져 있는 V넥인데 또 이 끝단 처리가 약간 둥그스름한 모양이기 때문에 페미닌한 무드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카라 디자인이어서 목 부분이 답답해 보이지도 않고요. 안에 다른 카라가 있는 셔츠라든지 다른 제품을 레이어드하기에도 괜찮은 그런 아우터예요. 군더더기 없이 정말 깔끔한 디자인의 화이트 자켓이에요. 게다가 크롭 기장이어가지고 올드해 보이지도 않고 약간 트렌디한 느낌을 더 더해주고요. 특히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가 이 골드 버튼 장식인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추가 아니라 유선형으로 되게 부드럽게 유니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 이 트위드 자켓이 핑크 컬러도 있었는데 핑크 컬러도 너무 예뻤거든요. 근데 이 컬러들에 맞게 그 핑크 컬러의 트위드 자켓은 안에 같은 컬러의 단추로 달아져 있어가지고 저는 이 골드 버튼에 꽂혀서 이 아이보리 컬러로 골랐습니다. 여기에다가 청바지만 입어줘도 너무 깔끔하고 예쁘고 단정해 보일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완전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너무 잘 사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비슷한 결로 대학생들이 가장 잘 입을 수 있는 아이템, 셔츠가 있죠. 이번에 제가 셔츠를 좀 많이 구매를 했어요. 먼저 디자이너 브랜드들 중에서 셔츠 계속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 바로 이 시티브리즈 제품이더라고요. 이 시티브리즈의 링클 프리 셔츠 라인이 굉장히 오랜 기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세일할 때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사실 화이트 컬러를 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베이지가 왔어요. 근데 어차피 이런 컬러의 셔츠도 없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하자 이러고서 품었습니다. 컬러는 이렇게 차분한 라떼 컬러여서 웜톤인 저한테도 괜찮을 것 같고 이곳저곳에 코디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시티브리즈의 링클 프리 셔츠가 왜 이렇게 유명한가요? 제가 이번에 구매를 해봤잖아요. 근데 확실히 제가 지그재그 에서 구매했던 셔츠들하고는 이 마감 퀄리티가 다르더라고요. 박음질이나 단추 같은 디테일들이 차이가 났거든요. 굉장히 탄탄해가지고 소재도 좋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링클 프리라고 할 만큼 구김이 안 가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인 대학생 룩, 직장인 룩이랑 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 셔츠로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세일할 때 구매하면 정말 괜찮은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허리쯤에는 이 시티브리즈 로고가 또 자수로 박혀져 있어요. 또 카라가 옹졸하지 않고 좀 넓기 때문에 안정감을 주는 느낌도 들고 제가 체구가 작아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오버핏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시티브리즈 그 베이직 셔츠를 성공을 하고 슬림핏 셔츠를 또 구매를 해봤어요. 이것도 같은 시티브리즈의 링클프리 라인인데 이거는 뒤쪽 허리 라인에 핀턱이 잡혀 있어서 이 허리 라인을 싹 잡아주는 아주 여리여리해 보이고 핏이 정말 예쁜 그런 셔츠입니다. 제가 이제 기본템 정도는 있으니까 약간 포인트가 되는 컬러도 사고 싶은데 해가지고 블루 컬러를 구매를 해봤거든요. 또 블루 셔츠가 뭐 레이어드하면은 굉장히 예쁘게 코디가 되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는데 제가 레이어드는 조금 자신이 없는데 요거 컬러가 조금 튀기는 해요. 무난하게 다양하게 색 조합하기에는 살짝 어려움이 있다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래도 컬러 자체는 진짜 예쁘긴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허리 쪽에 이렇게 시티브리즈
로고 자수가 박혀져 있고요. 근데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셔츠를 막 모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뭔가 비교해봤을 때 이 베이직 셔츠보다 이 슬림핏 셔츠가 조금 더 후들후들한 느낌이에요. 조금 더 얇은 느낌. 그래서 그런지 베이직 셔츠보다 구김이 더 많이 간 상태로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구김을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다림질을 안 해놨어요. 여기 팔라인 같은 거 보이시나요? 링클프리라고 하기에는 다림질을 꼭 해서 입어줘야 할 만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구매를 하고 슬림핏 셔츠 화이트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른 데서 찾아보자 해서 지그재그에서 슬림핏 셔츠 1위인 에드모어 제품을 구매해봤습니다. 에드모어 자체 제작 슬림핏 셔츠인데요. 일단 가격은 시티브리즈 가격의 절반 가격이에요. 지그재그에 이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어드로 자주 입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화이트 컬러를 구매를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허리 쪽에 라인이 잡혀있어서 허리를 정말 딱 예쁘게 잡아줍니다. 정말 가성비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것도 컬러들이 되게 많았는데 다른 컬러들도 좀 차분하게 채도가 좀 빠진 느낌이어가지고 오히려 너무 쨍한 시티브리즈 블루 컬러보다 더 활용도는 높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궁금해서 구매를 한 거잖아요. 이 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시티브리즈보다 에드모어 제품이 조금 더 구김이 덜 가는 느낌은 있는데 이 박음질이 되어있는 부분은 시티브리즈가 더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에드모어 제품이 구김이 좀 더 보였습니다. 이거 거의 뭐 셔츠 비교 영상인 것 같은데 둘 다 밑단도 라운드 쉐입으로 되게 예쁘게 빠져있는 건 동일하고요. 두 제품 다 저는 스몰 사이즈로 골랐는데 이 시티브리즈 제품보다 에드모어 제품이 조금 더 핏하고 기장이 짧아가지고 얘가 더 레이어드하기에는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냥 단독으로 입을 때에는 시티브리즈 제품 그리고 레이어드해서 입는 거는 에드모어 제품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제품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런 디자인의 티셔츠가 계속해서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 정말 글로니크 원숄더 그 제품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구매해보자 해서 디어스토커에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컬러감이 이런 약간 인디핑크 느낌으로 빠져있고요. 굉장히 타이트한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 팔뚝살이 살짝 신경 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아이고 지금 밑에 수면 바지를 입고 있는데 이거는 원래 유튜버들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스트링으로 싹 셔링을 잡아가지고 조금 더 크롭한 형태로 연출을 해서 착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제품들이랑 좀 차별화된 점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원숄더에 리본으로 연출할 수 있는 모양이어서 굉장히 페미닌한 무드가 묻어나는 제품이고요. 이 소재 자체는 모달이 함유된 골지 소재인데 이 소재가 그렇게 이렇게까지 고급진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뉴시즌 할인가로 3만원대에 구매를 했는데 3만원대면 굉장히 만족할 만한 제품인 것 같고 정가 주고 사기에는 이제 좀 지나면 지그재그 쇼핑몰에서도 이런 비슷한 카피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글로니의 미니스커트예요. 정말 미니스커트거든요. 글로니가 요즘 완전 대세잖아요. 정말 패션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글로니 제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글로니의 첫 입문템으로 얘를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직접 구매한 건 아니고요. 친구가 얘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한테 너무 짧은 것 같다고 저한테 줬어요. 이게 진짜 핏이 너무 예쁜데 솔직히 기장이 좀 부담되는 편이긴 하거든요. 정말 다행인 거는 이게 로우웨이스트 제품에다가 M 사이즈여가지고 저한테는 살짝 큰 편이지만 오히려 조금 내려 입어가지고 좀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어서 괜찮더라고요. 그 뒤쪽에 글로니 화이트 택이 이렇게 붙어있고요. 그리고 너무 귀여운 포인트가 요거 뭐라고 하나요? 요런 작은 것마저도 이렇게 장미 모양으로 너무 큐트. 자세히 보시면 여기 엉덩이 쪽에 요런 스티치 자수 느낌도 들어가 있어요. 사실 글로니 클래식 라인이 핏이며 소재며 다 되게 괜찮다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기본템인데 굳이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그 돈 주고 사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사소한 포인트들이 너무 신경 써서 만든 것 같고 정말 핏이 너무 예뻐가지고 다른 제품들 한번 이번에 한남동 쇼룸 놀러가가지고 착용을 해보려고요. 다음 제품은 바시카의 프릴 패턴 가디건이에요. 이건 이제 기본적인 블랙 컬러의 가디건인데 이렇게 귀여운
이렇게 화이트 프릴이 포인트가 되어주는 그런 가디건이에요. 소재가 엄청 탄탄해서 그냥 이거 단독으로 착용하기에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핏하게 나온 제품이어서 다 잠가서 착용하면 살짝 경직되어 보이더라고요. 이너로 크롭티 같은 거 입어주고 이 윗단추만 껴가지고 약간 플레어 핏으로 착용을 해주면은 라인이 더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또 괜찮은 게 이 하의를 어떻게 매치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달라지거든요. 와이드 팬츠를 착용을 하면은 조금 힙하게 착용을 할 수도 있고 스커트랑 같이 코디를 하면 또 엄청 러블리해 보이는 이미지로 연출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약간 타이트하기 때문에 팔뚝살이 살짝 부각이 될 수는 있지만 이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개강룩으로 활용하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제품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셋업 제품이에요. 바시카의 데님드 니트 프릴 자켓과 데님드 니트 프릴 쇼츠인데요. 이렇게 셋업 제품으로 나왔지만 따로따로 코디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먼저 자켓은 아우터로도 그리고 그냥 일반 니트처럼도 착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도가 높은 제품인데요. 이게 데님 스타일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일반 데님처럼 막 차갑고 그렇지 않고 엄청 부들부들한 느낌이에요. 데님같이 이렇게 화이트 스티치가 있는데 이게 또 이런 스톤블록 컬러랑도 너무 잘 어울려서 되게 감각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밑단에 이렇게 수술 프릴 디테일들이 있어가지고 또 심심하지 않게 마무리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셋업이기 때문에 쇼츠에도 밑단에 이렇게 수술 프릴 디테일이 있는데요. 그래서 같이 셋업으로 착용했을 때에도 되게 매력이 있고 그리고 이 쇼츠만 봤을 때도 정말 활동성이 되게 편안한 제품 이거든요. 진짜 편안하게 주머니도 있고요. 스트링으로 허리 둘레 조절할 수도 있고 이게 추리닝 같이 생겼지만 추리닝 같이 못생기지 않은 저는 이 제품 진짜 꾸안꾸 MT룩 같은 걸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셋업으로 입기 좀 부담스러우면은 그냥 일반 맨투맨에다가 얘만 착용해줘도 진짜 귀엽지 않아요? 여기 약간 니삭스 같은 거 착용해서 입어주면 또 꾸민 느낌도 나고 그리고 뭐 코디에 따라서 벨트를 착용할 수도 있게 여기 허리 벨트 넣는 구멍까지도 있어요. 이게 SS 시즌 옷으로 나왔는데 봄에서 여름쯤 갈 때 착용하기에도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이 귀걸이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타티아나 제품이고요. 개인적으로 타티아나 주얼리가 가격대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 디자인 자체가 좀 다양하게 있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데일리하면서도 러블리한 디자인이 많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많이 구매하고 있는 브랜드예요. 요거는 이제 이어 자켓이라는 생소한 제품이었어요. 먼저 귀에다가 꽂을 수 있는 요 링이 볼, 하트, 별 중에 고를 수가 있었고요. 이 안에 달랑거리는 하트를 같이 착용을 해주면은 귀 윗볼에는 이 링이 그리고 귀 아래쪽에는 달랑거리는 하트가 그렇게 포인트가 두 개로 나뉘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게 이어 자켓이라고 했잖아요. 이어 자켓이라는 게 전 처음 들었었는데 이 뒤에 꽂는 하트의 대가 조금 길어요. 그래서 구멍이 두 개가 뚫려 있고 3초 컷으로 딱 쉽게 끼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약간 구멍 찾는 게 살짝 귀찮기는 한데 근데 좋은 점이 뭐냐면 이 하트랑 볼이랑 그냥 따로 착용이 가능한 거예요. 하트를 빼고 이 볼만 보이게 착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트를 뒤에다 끼우면 이렇게 볼과 하트가 둘 다 보이도록 착용도 가능하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타티아나 주얼리의 다른 이어 자켓 귀걸이들이랑 섞어가지고 혼합해서 착용을 하면 또 다양한 다른 디자인으로도 착용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거 구매할 때까지는 얘가 좀 제일 순위권이었는데 또 다른 디자인이 나온 것 같아서 걔도 약간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조금 편안한 그런 추리닝 트레이닝 세트예요. 이것도 이제 따로 또 같이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셋업 제품인데 이 후드 집업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엄청 넉넉한 편이어서 저는 이 아우터로 착용을 더 많이 할 것 같고요. 앞쪽에 러브 이즈 트루라고 좀 큼지막한 로고가 프린팅이 되어 있고 그냥 블랙이나 그레이 컬러는 조금 흔한데 이런 네이비 컬러로 해서 프린팅이랑 색감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퍼가 투웨이여서 또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트랙 팬츠처럼 이렇게 쭉 뿌리같이 허리 밴딩이 들어가 있고 그 양옆으로 포켓도 그리고 이 궁뎅이 쪽에 하나 또 포켓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 오래된 그 팬분께서 또 선물을 보내주신 건데 살짝 힙
힙한 좀 긴 165 정도 되시는 분들이 착용을 하시면 조금 더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키가 160이 조금 안 되는 저한테는 좀 큰 느낌이었달까요? 약간 얘한테 살짝 잡아먹힌 느낌이 들어서 저는 원말웨어룩으로 좀 더 잘 착용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원래 그 선물하울 때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또 살짝살짝 문의가 오더라고요. 좀 자세히 보고 싶다고 하신 분도 계셔가지고 이분은 설명을 조금 더 잘 드리려고요. 이거는 레이브의 가방입니다. 백팩이고요. 이거 진짜 예쁘죠? 이런 색감도 흔하지 않아가지고 많이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이게 딱 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튀는 건 싫은데 블랙, 화이트 그런 너무 무난한 컬러의 가방도 이제 조금 질렸다. 적당히 눈에 튀면서 안 튀는 그런 예쁜 가방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이거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런 키링을 안 달면은 진짜 나일론 가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요. 이런 나일론의 광택감이 요즘 감성으로다가 또 힙하기도 하고 트렌디하기도 하고 근데 또 스트랩에는 살짝 쿠션감이 들어있어서 어깨도 불편하지 않아요. 제가 한 가지 고민했었던 거는 이게 스토퍼 형식이에요. 이렇게 쫙 쪼면은 빠져버렸네? 가끔 빠지기도 해요. 스토퍼 형식이어서 이게 잘 풀리지 않을까? 안에 내용물이 잘 빠지지 않을까? 그게 살짝 걱정이었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열리거나 막 물건이 탈출한다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었고요. 이게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안쪽에 깊숙이 들어간 물품들을 꺼내기도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옆쪽에 사이드 포켓이 있습니다. 사이드 포켓을 싹 내려주면 이 밑바닥 쪽에 있는 아이템들을 꺼내기에도 되게 수월하거든요. 이게 정말 큰 사이즈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노트북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통으로 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는데 소재가 가볍기 때문에 엄청 무거워지는 느낌도 아니더라고요. 이걸 제가 잘 쓰는 때에는 이제 1박 2일이나 2박 3일 짐 쌀 때 본가 가거나 그럴 때 엄청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내부에도 널찍한 오픈 포켓이 있고 바깥쪽에도 이렇게 포켓이 있기 때문에 실용성도 좋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요 키링을 달고 다니는데 이것도 보여드렸었던 거예요. 러브 이즈 트루의 이런 실버 키링인데요. 광택감이 있는 이 소재랑 이 실버 키링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세트처럼 들고 다닙니다. 너무 귀엽죠? 그리고 요즘에 또 잘 들고 다니는 백. 이거 생일 선물로 받은 제품인데 125의 백이고요. 그냥 이제 저 보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핑크, 코랄. 마롱. 디자인은 유행하는 호보백 스타일인데 컬러감이 너무 예쁘잖아요. 이게 핑크가 또 엄청 튀는 핑크가 아니어서 되게 매치가 다양하게 잘 됐나?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이 이 스트랩이 하나가 있죠? 이걸로 그냥 숄더처럼 들고 다니기에도 좋은데 추가 스트랩이 같이 동봉이 되어 있어요. 이 스트랩의 끈 조절을 잘 해주면은 이게 또 길다란 숄더로도 그리고 크로스로도 연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냥 호보백처럼 들고 다니고 싶을 때에는 얘를 따로 분리해가지고 들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앞에는 125 로고가 박혀있는 이런 미니 포켓이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도 지퍼로 여닫을 수 있는 이런 작은 포켓이 하나 또 있어요. 이 가죽이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어서 생각보다 수납도 되게 많이 되고 뭔가 무게감이 나가는 그런 체인 같은 게 없어서인지 굉장히 가벼워서 정말 툭툭 데일리로 많이 들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이 컬러 말고도 실버 컬러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영하고 더 트렌디한 힙하신 분들이 착용을 하시면은 되게 예쁘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또 선물 같이 받았었던 이 고다신의 얼룩이 키링을 들고 다니는데 약간 밋밋할 수 있는 이런 백에 이 얼룩이 키링이 포인트가 돼가지고 이렇게 잘 들고 다녀요. 이것도 너무 귀엽죠? 이 가방에는 어떤 키링을 달든 다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개강 하울로 준비했었던 제품들은 다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아직 배송이 안 온 제품들이 몇 가지 있기는 해요. 그 제품들은 또 언젠가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나름 뭐 여러 가지 셔츠들 비교도 해보고 좀 알찬 내용을 담아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 알죠?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많이 가지고 올 테니까 기다려주시고요.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